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성탄목 장식 예배라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임해주시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색상, 그러니까 절기의 색상이 있는데요. 대림절은 무슨 색깔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죠? 예, 보라색이 대림절 절기 색상입니다. 보라색은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어서 만드는 색이거든요. 빨간색도 원색이고 파란색도 원색인데 그 두 가지 원색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라는 것 안에는 변화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변화. 빨강과 파랑이 만나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라색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무언가 모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탄절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1년 더 가까워진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이 보라색들을 보면서 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성탄절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기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포로 생활, 식민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고요. 하지만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계속 쳐들어오고 정치는 늘 불안하고 이방신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70년 세월을 지나게 되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7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는 그 당시 초인류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침입을 받게 되고요. 또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치하에 놓이게 되는 암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슬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 다시금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야, 이제 좀 포기할까 하고 있던 그때에 드디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앞서 읽긴 했지만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을 주겠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이 대단한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쳐두고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 틈에 잠을 자고 있던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왜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여관집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동방박사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안 나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각자 하나씩 가져와서 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몇 명이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세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으니까. 네. 여하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딴 데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천사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왔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늘에 특별하고 이상한 별이 있다 보니 저게 뭐지?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 오고 보니 베들레헴 마구간이었던 겁니다. 자,
천사들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천사의 초대를 받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만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의 초대에 응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예요. 본문에 나오는 천사의 말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기뻐할 만한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쁨의 소식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뭔가 일을 꾸미고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싹 감춰지고 비밀로 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들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목자들에게 왜 이 기쁨의 소식, 왜 이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에는요, 이제 뒤로 두 장 더 넘어가면 4장이 나오는데요. 그 4장에는 세월이 한 30년쯤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공생애를 보내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순간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재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밤새도록 양틈에서 선잠을 자는 그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요, 그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3년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이 자리에 야, 올 한 해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힘들게 한 해를 보내본 건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여느 때보다도 왜 올 한 해는 더 힘들었는지,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23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때 오시지 않았고 올해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면, 만약입니다. 올해 처음 오신다면, 그래서 2023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실까요? 저는 분명 앞서 말씀드린 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힘들었던 사람, 너무 어려웠던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 밖이라는 양 틈에서 그 힘든 현실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던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 탄생하신 그 메시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한 여관집 마구간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곳은 힘든 삶의 현장, 녹록치 않은 그 삶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곳에서 진짜 복음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경험되어진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 정말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예배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에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내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탄목 장식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